네, 오늘은 바람기 있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호감 있는 여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깔끔하게 접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여자는 더더욱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바람기 있는 여자 이렇게 검색해서 사람들이 설명한 특징을 보면 진짜 영양가 없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다, 연락이 잘 안 된다, 남사친이 많다. 아니, 얼굴이 예뻐서 바람 핀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영상에서는 진짜 뻔하고 쓸데없는 소리 빼고 평생 알아두면 도움될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특징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람기 있는 여자 특징 첫 번째, 남탓 잘하는 여자입니다. 남탓을 잘하면 전부 바람을 피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여자들 중에 타고난 것 자체가 남탓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도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 이런 남탓하는 말투가 입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친이랑 싸워도 남자 탓으로 돌리는데요, 이건 오빠가 잘못한 거다 라면서 가스라이팅을 존나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람 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은 항상 착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고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자기 생각에 본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 고결하거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인 제공을 한 누군가가 꼭 있습니다. 이게 바람필 때도 똑같아요. 실제로 제가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 있는 여자랑 잠자리를 가진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잠자리를 가지고 나서 알았는데 이 여자애가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네가 꼬시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요. 이때도 또 저는 아, 남탓하는 새끼들은 걸러야 된다, 이건 과학이다 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바람을 핀 이유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해픈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한테 소홀했던 남자친구가 첫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자기를 꼬신 남자가 두 번째 원인, 세 번째는 뭐 술기운 때문이었다, 이런 개같은 논리를 펼치는 거죠. 여러분이 썸녀를 만나는데 사소하게라도 남탓을 자주 하는 것 같다 하면은 거르세요. 이런 여자들은 거의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제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람기 있는 여자 특징 두 번째, 리드를 잘 나갑니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는데 어디 가자 하면 알겠다, 이거 하자 그러면 알겠다 하는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남자가 리드할 때 잘 따라오면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여자는 거의 M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자가 자기를 휘어잡을 때 쾌감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여자들이 리더십 있는 남자 만나면 눈 돌아가서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그 남자가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남탓 하는 특징이랑 겹쳐지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바람피고 나서 그건 남자가 날 너무 원했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폭탱이 마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리드를 잘 당하는 여자라는 게 수줍어하면서 남자 말 잘 따르고 순종적인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무표정으로 무덤덤하게 따라오는 우유부단한 여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무던한 여자들은 잠자리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그냥 뭐 밥 한번 먹는 거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애들도 많거든요. 바람기 있는 여자 특징 마지막, 술 먹으면 변하는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술 마시는 거랑 바람 피는 거랑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사람이 달라지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기억을 잃는다든가, 운다든가, 급격히 텐션이 오른다든가, 뭐 네 발로 기어다닌다든가, 이런 적당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 하면 이 사람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술 들어가는 순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이랑 결합되면 진짜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어젯밤에 남자 두 명이랑 동시에 잠자리를 같이 했어도 여러분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청순한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건 나한테 소홀했던 네 탓, 술 탓, 꼬신 남자 탓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가는 여자가 있다면 술을 좀 같이 먹어보세요. 어떤 술 버릇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바람피는 여자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바람기 있는 여자한테 안 당하려면 여러분이 여자 경험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돼야 여자들이 여러분을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가 바람핀다? 그러면 사실 안목 없는, 여자를 휘어잡지 못한 남자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연애 경험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무료 코스 꼭 시청해보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심지어 못솔 탈출한 분들도 정말 많으니까 꼭 보시고 연애에 강한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